돈을 벌려면 조금 2차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인구가 감소하면 나라 망한다. 이건 1차적 사고라면 2차적 사고는 근데 그 58년 개띠는 한 10년 정도 75세까지 그죠? 올해 65세니까 75세까지 정정할 텐데 이 사람들 뭐 할까? 네, 오늘은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뭐 7년 전에 또 인구와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내셨고 또 개정판을 최근에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예측하셨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자산 시장 전망은 맞았는데 출산율 전망은 틀렸죠. 그때 당시 뭐 1.2명, 1.3명 정도였을 때 인구 감소가 이제 눈앞에 와서 자산 가격이 이제 인구 절벽 때문에 폭락한다라는 주장이 되게 새를 이들 때 이 책을 쓴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일본 주식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네. 인구 감소할 때 오히려 당장은 더 자산 시장이 좋을 거다. 왜냐하면 그 노인들의 저축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은 좋을 거고 특히 2017년 당시에는 부동산 사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권했죠. 근데 이제 7년 지나고 보니까 부동산은 뭐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 주식도 그때 비하면 뭐 한 500포인트 올라 있네요. 네. 이제 그런 거는 맞췄지만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하게 네. 1.2명도 그때 낮다 그랬는데 0.7까지 그러니까 낮게 갈지도. 전망은 하긴 하셨지만 지금보다 이렇게 더 예 거기서 더 낮아질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좀 비춰본다면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한 5년에서 10년은 되게 좋은데 이제 그 뒤는 좀 걱정스럽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58년 개띠로 대변되는 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네. 7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거의 다 하셨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동시장이 열리고 있죠. 네. 그래서 최근 그 공무원 시험 경쟁률 20대 1 밑으로 떨어졌다 이야기 네. 들으셨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일단 지금 젊은 층 20대 후반 취업률 고용률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노동시장에 있던 주력 세대들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네. 그동안 우리가 2010년대를 살면서 이태백 그랬잖아요. 20대 태반은 백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노동시장 여건이 어려웠고 젊은 세대들한테 숙련이나 경력을 원하는 게 말이 되냐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네. 있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이게 풀리고 있고 두 번째는 기업들 측면에서 이제 이분들이 그 어떤 세대였냐면 연공서열 세대 맞아요. 네. 너 몇 살이냐? 너 몇 년이냐 네, 이야기를 우리 사실은 좀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되게 됐다. 많이 들었고요. 네. 저보다 이제 그분들이 한 10년, 11년 선배시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회사 다닐 때 너 몇 년생이야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던 사람으로 그게 왜 몇 년생이냐를 들었냐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일단은 좀 기득권이 있고 그쵸, 능력보다는, 그분들에게 네. 좀 소득을 더 보장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입사 1년 차랑 30년 차 연봉을 비교하면 평균 3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연봉이 입사 1년 차 3천만 원이면 30년 차는 9천 나라이죠. 게다가 이거는 전체 평균이고요. 정규직으로 환산하면 네. 4배 5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연봉을 쳐주는데 이제 문제가 201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과한 것 같고 네. AI혁명과 로봇혁명 시대가 왔는데 이제 그분들이 거기 적응을 또는 저항을 했죠. 네. 뭐 전기차 공장 만든다고 반대하는 파업하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고 특히 인력구조가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투자하지 말고 해외로 가자. 어마어마한 해외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지금 이제 그 90년대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다 퇴사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들의 예, 그 비용 구조가 개선돼요. 그래서 뭐 제가 대표적으로 제 책에서 적었던 회사가 KB나 현대차,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판관 비용, 그러니까 판매 관리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는 흐름을 한 10년 넘게 타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58년 개띠를 비롯한 베이비붐 세대가 부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네. 이분들은 돈이 많아요. 특히 뭐 명퇴 이럴 때
이번 뭐 모 마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받아가실 뭐 5억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시모은행 같은 경우도 4억이 평균 넘었다 그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뭐 하시겠어요, 이분들이? 주식 안 하거든요. 이분들은 입사하고 얼마 있다가 네. 주식시장 고점 치고 외환위기 걷던 세대라 부동산 올인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현금은 어마어마하게 쥐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비쌌는데 갈아탈 생각들을 하시는. 그러면서 경제 전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보다 우리 금리가 낮아요. 현재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장기화될 거다. 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부자 세대가 현금 끌어안고 뭘 자산을 살려고 지금 움켜쥐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기가 어렵다. 이런 세 가지 변화는 경제 전망에서 볼 때 긍정적이죠. 근데 다만 이제 왜 10년 뒤가 어렵다 그러냐면 네. 제가 국민연금 받으러 가면 이제 국민연금 고갈되기 시작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68년생부터인가 65세부터 국민연금 받으니까 자, 저희 세대들이 딱 이 2차 베이비붐 세대 혹은 X세대가 국민연금을 딱 받으러 가는 2035년부터 네. 국민연금은 이제 피크를 치고 점점 옆으로 가다가 50년대에는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세대는 이런 58년 개띠에 비해서 덜 부유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뭐 외환위기 세대 갈수록 더 또 네, 힘들어지니까 네. 예, 외환위기 세대죠 저희가. 저도 뭐 사원 때 외환위기 겪었고 그때 해고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그러셨구나.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한 10년 정도는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삼박자가 다 떨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잘 대응 못하거나 혹은 장기 과제에 우리가 대응을 실패하면 네. 10년 정도 뒤에는 정말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너무 먼 이야기니까 그렇죠. 예. 일단 5년에서 10년 정도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베이비붐 은퇴 랠리가 경제든 자산시장이든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10년 내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저출산 또 고령화라는 그런 흐름 인구구조 변화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제 좀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위기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신가요? 네. 그 위기는 뭐 이미 시작된 게 네. 내수 침체. 저는 뭐 우리나라는 내수는 절망적이다. 아까 제가 무슨 모마트 이야기했지만 네네. 우리나라 1등 유통회사조차 구조조정을 들어갈 정도인데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또 중국에서는 한화용으로 쫓겨왔으면서 중국 유통업체들이 우리나라 공습하는 건 그냥 내버려두는 좀 이상한 나라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네네. 어떤 그 정책 당국이 장기 과제랄까 구조적 문제는 대응력이 거의 영이 가까운 무능한 거고 당장의 대응만 치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 경기는 어렵다. 동의. 근데 그거랑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랑은 같이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거죠. 아.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58년 개띠 중에서 퇴직금 몇 억씩 받으신 분은 아마 상위 20% 정도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지만 상위 20%가 움직이는 대로 자산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0.1%가 뭐 전체 자산이 20% 갖고 있는 나라랑 보다는 좀 덜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20% 상위 20%가 전체 우리나라 자산의 한 60% 정도 50% 이상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또 게다가 우리 젊은 세대들 50대 40대에 비해 훨씬 재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현금 여유 현금을 들고 퇴직금을 들고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내수 경기가 다 박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부동산 시장의 최근 PF 문제 이런 것도 안타깝지만 지방 사업장이 많은 데가 고생하지 수도권에 미분양이 있냐? 단적인 질문이 이거잖아요. 네네. 서울에 미분양 있습니까? 이렇게밖에 물을 수가 없고 또 다 줍줍할 때 몇백 대일 몇만 대일이 나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의 이런 흐름은 결국 아까 이야기한 내수 불황 그리고 부자 노인들의 어떤 선택과 집중 현상 속에서 함께 봐야지 그냥 이건 끝이다 아니다라는 단정적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 돈을 벌려면 조금 2차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인구가 감소하면 나라 망한다. 이건 1차적 사고라면 네네. 2차적 사고는 근데 그 58년 개띠는 한 10년 정도 75세까지 그죠? 올해 65세니까 75세까지 정정할 텐데 이 사람들 뭐 할까?
그리고 다른 나라 봐도 전부 주택 소유율은 75세까지 올라가요. 네. 다른 나라도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미국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우리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꼬아보면 투자의 기회가 되게 많이 열릴 것이고 위기라는 것도 지역적이거나 부문의 위기지 전방위적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좀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좀 자산 시장별로 구분해서 좀 구체적으로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렇게 좀 영향을 좀 앞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부동산이 더 좋다. 주식은 이번 밸류업 뭐 이런 붐 타고 이제 그 저 PBR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기업들이 주가 오르긴 했는데 그 오른 상위를 보면 다 은행이고 정부 공기업인데 이 회사는 저는 밸류업으로 볼 게 아니라 58년 개띠가 많았던 직장이다. 왜냐하면 90년대 전후해서 사람을 제일 많이 뽑았던 세 산업이 자동차, 은행 그리고 공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은퇴하니까 여기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 규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받으니까 정부가 배당해도 된다라는 신호로 느껴지니 오른 거지. 이게 과연 전방위적인 우리나라 PBR이 낮은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기업들은 내수 기업들인데 거기도 정말 밸류업이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옥석 구분이 필요하고 투자에 있어서 또 작년 2차 전지 테마 때 올해는 밸류업 테마. 뭐 이게 따라갈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은 뭐 저는 선별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산업의 우량주는 뭐 모르겠지만 시장 전체를 뭐 우리가 정말 잘 나간다 이렇게 해서는 말 못하겠다. 특히 AI나 로봇 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괴적 혁신 그 이전에 있었던 기술을 없애버리는 파괴적 혁신의 시대가 왔는데 여기 잘 적응할 기업을 우리가 선별하기가 어렵다면 한국 주식도 참 좋지만 저는 이제 해외 투자 어차피 딴 데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선진 시장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더 빨리 은퇴하고 있는 나라들을 좀 쳐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 이제 부동산은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일단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니까 미국보다 우리 금리가 꽤 오랜 기간 낮을 수 있다. 그게 장기화된다. 장기화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공급이 이제 멸망 상태다. 이건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2022년보다는 23년이 낫고 23년보다는 2024년이 좋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24년보다는 25년이 더 좋거든요. 왜? 입주 물량이 없어요. 씨가 말랐단 말입니다. 제 고향 대구 정도나 입주 물량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그 입주 물량 지나고 나면 지금 부동산 PF에 더 나가서 그 공사비 증액 문제가 걸려 있는데 앞으로 과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거나 재건축 재개발에서 땅 허물고서 땅 건물 허물고 새 아파트 올라올 일이 있는가? 저는 없다. 뭐 어디를 사야 되냐? 우리 다 알잖아요. 티밸리. 가로로는 9호선. 세로로는 거기서 수인문당선 타고 내려가는 그 라인 정도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힘인데 그 왜 티밸리냐? 바로 테크밸리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결국 전 세계적인 이런 혁명에서 가장 잘 따라가는 산업이 그래도 정보통신이고 커뮤니케이션이고 테크놀로지니까 이쪽 산업이 집중되는 데가 결국 남쪽으로는 멀리 가봐야 평택이나 천안 정도인데 그 정도 지역은 또 세종시 빼고는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몰릴 거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 입장에서는 나이 들면 외로워요. 부자 노인이 외롭게 살려고 할 가능성은 전 없다.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식들 손주들 사는 그런 지역에 몰려 살며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정도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사는 건 싸우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티밸리는 상당히 괜찮은 어떤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베이비 부머 세대 58년 개띠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자산이 많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또 부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노후 빈곤에 대한 뭐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예, 그게 이제 58년 개띠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꿀빤 세대라는 게 이제 여기서 통계가 나오는데요.
5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이 이제 막 60세가 지나면서부터 노인 빈곤 통계 초기에 이제 작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네. 이분들 빈곤율은 18% 정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65세 노인 빈곤율은 40% 전후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 30년대생들은 50% 정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또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분들과 해방 세대 46년 개띠 이분들은 한국 전쟁 세대 너무 고생하신 그리고 이분 세대들은 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죠. 뭐 일본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시켜줬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세대는 교육도 못 받고 빈곤하고 또 유년기에 굶었어요. 당연히 편치 않으시죠. 많은 분들이 편치 않으십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상징이 됐죠. 거기다 국민연금도 99년에 생겼으니까 이분들은 뭐 다 나이 들고 나던 국민연금 생겨서 거의 혜택을 받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99년에 전국민연금 생길 때 58년 개띠 4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년은 그렇지만 뭐 한 10몇 년 불입했고 이 사람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많이 받는 분이 많고 두 번째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평준화가 시작돼서 그래서 이분들은 중학교 진학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이전 세대는 20%. 그렇게 차이 나네요.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대학 진학률도 앞에 세대의 두 배가 되는 세대죠. 그런데 이분들이 운이 좋았던 게 30대의 88년이잖아요. 그때가 네. 우리나라 역사상 부동산 가격 상승률 집계 이후 최고 상승률이었잖아요. 그래서 86, 87, 88, 90, 91, 92까지인가가 전국 평균 부동산이 두 배 올랐습니다. 뭐 아파트나 수도권은 세 배, 네 배 속출했던 시기거든요. 그때 결혼을 하실 때 만일 본인이 노력하거나 맞벌이하거나 해서 어떻게든 힘겹게 집을 사신 분들 그 몇 년 사이에만 집을 샀다면 또 그때는 남자 기준 27세 전후에 결혼하셨으니까 결혼 3년 차에 그 폭등이 나타난 거잖아요. 가능했거든요. 집값이 왜냐하면 그 전에 절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모두 집약된 세대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노후 빈곤율이 굉장히 낮고 두 번째 이분들의 노후 빈곤율이 또 높은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을 죄다 보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노후 빈곤이 낮은 이유가 아니요 이분들이 노후 빈곤율이 18%나 되는 이유도 왜 노후 빈곤율이 통계가 뭐냐면요. 그 월 125만 원 이하로 사는 분들을 노후 빈곤이라 그러는데 네네네. 우리나라 중위 소득 250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125만 원 이하로 사는 분들이 그 세대 중에 20% 좀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이유를 또 살펴보면 네. 집을 들고 계신데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걸 위해 나라에서 주택연금 제도나 토지연금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땅만 갖고 계시면 토지연금, 네. 집을 갖고 계시면 주택연금을 만들었는데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왜? 낀 세대들이라 이분들도 자녀한테 자꾸 상속해 주려는 꿈을 갖고 있고 그쵸. 돌아가시기 전에 내 집에 살다 죽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계시는데 그 저 주택연금 한다고 집 안 뺏기는데 홍보가 덜 된 탓인지 그분들을 우리가 설득하지 있죠. 못하는 네. 어떤 상품의 구조 때문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그런 58년 개띠 분들은 이런 걸 다 제하고 보면 노후 빈곤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산층이 되게 많고 특히 그 중에 상위는 한국의 톱 오브 톱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58년 개띠가 살아오신 그 흐름이 참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과 특히 이분들 네. 그 97년 외환위기 때 네.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여러분 구조조정할 때 절대 자르면 안 되는 사람이 30대잖아요. 왜? 일 제일 잘하잖아요. 그 위에 계신 해방둥이 46년 개띠는 부장 타이틀 달았다는 죄로 많이들 나가셨지만 이 58년 개띠는 그때 대리과장이라 네. 또 그때가 정보통신혁명에 30대가 그래도 적응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이분들은 그 뒤 20년간 진행된 정보통신혁명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자급으로 그러네요. 꾸준히 네. 일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잡마켓도 아까 이야기했던 88년이 좋았으니까 그때 대기업 직장을 잡았다거나 사업을 하신 분들은 좋은 혜택을 많이 받겠죠. 사내 혜택이나 사업의 성공 기회도 잡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한다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는 뭐가 나쁘냐? 그때는 젊었으니까 머리가 말랑말랑하니까 새로운 혁신을 금방 따라잡았죠. 그러나 20년 지나
AI 혁명이 왔는데 자 여기서 엣지 코파일럿 써보신 60대가 얼마 되겠냐 이거죠. 전 쓰고 있잖아요. 이걸 아는 자체가 벌써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그 내비게이터인 엣지를 쓰고 있고요. 네, 걸그룹 잇지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서 코파일럿이라는 AI를 통해 일을 하거든요. 네네. 굉장히 편해요. 어떡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광고가 됐는데 그만큼 편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저는 나이 50대 중반이지만 20대나 30대 저보다 지금 생산성이 저는 더 높다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그래도 1년에 한 권씩 책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더 많은 인풋을 넣기 때문인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읽었던 논문이나 글을 코파일럿이나 챗GPT 덕분에 훨씬 더 쉽게 접하고 더 접근성이 편해지고 더 활용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잖아요. 그런데 60 넘어 70대 된 분이 내가 이거 배워본들 내가 몇 년 더 쓴다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과거에 10년 전에는 2010년대 중반에는 그분이 책임자급이었으니 우리 노동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죠. 이 어마어마한 세대는 아직 은퇴 안 했고 회사의 판관 비율 부담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이분들이 종종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한 2010년대가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지옥이었던 거죠. 네. 또 우리 MZ세대들의 첫째 앞서 있는 세대들이 또 80년대 후반생들이 고생 엄청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물러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은 90년대와 2000년대 생들이 이제 곧 들어올 텐데 이 친구들은 벌써 출산해서 10만 명 이상씩 그 세대보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10만 명씩 줄어드는 세대인데다가 네. 교육도 사실 우리 저희 아들 세대들이 교육을 훨씬 잘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순환 특히 운이 좋은 게 AI 혁명이 올 때 만약 우리가 100만 대군이 대학을 나선다라고 하면 이 일자리를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인가 지금 바로 중국이 걸려 있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AI 혁명 덕분에 생산성 굉장히 향상돼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또 노동력 공급도 적어요. 그리고 그 노동력들이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그러니까 피사 점수라고 OECD 그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하는 2년에서 3년마다 하는 정례 시험에서 세계 탑3 안에 들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두 나라도 한국이랑 싱가포르 일본이니까 그리고 그 2020년부터 시작됐던 그 엄청난 언택트 교육 환경에서 네. 유일하게 성적이 다시 올라가는 나라 중에 한국이 들어가거든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잡았죠. 그러니까 부자 부녀 갈등이 커졌겠지만 대신 교육에서 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를 앞설 수 있는 강한 어떤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그 덕에 AI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열풍이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58년 개띠의 은퇴와 함께 우리나라 이제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 앞으로 그러면 이제 향후 10년 우리나라 자산 시장을 좀 주도하게 된다 이렇게도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분들은 언제나 주도했어요. 그러네요. 그때도 주도했고 예, 앞으로 주도할 젊어서는 거고. 부동산을 네. 주도하셨고 젊어서는 이제 예금이나 해외 투자 이런 것도 좀 하신 거고 지금은 이제 은퇴 연금 수령하시면서 또 노후에 대해서 불안감이 우리나라 이 부자면서도 그쵸, 예, 불안감들이 예, 커요. 예.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매 10년마다 기대 수명이 1년에서 2년 늘어나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20년 뒤에 돌아가신다 85세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때 벌써 4년이 더 늘어날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 별로 소비를 안 하고 짠돌이 네. 그래서 저축을 되게 많이 하는 세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내수시장은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다. 이분들은 돈은 많은데 네. 제가 봐서 손자 손녀한테는 좀 돈 좀 쓸까. 적어도 이분들이 뭐 크게 돈을 쓰고 다니면서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이 저축이 쌓인.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먼저 인하될 것 같다. 왜 내수가 미국보다 훨씬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가진 이유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저축 때문에 금리 하락 압력도 높고 더 나아가 이분들이 돈도 안 쓰니까 경제 전체에서 가장 큰 인구 집단이 돈 안 쓰니까 내수 불황이 거기다 부동산까지
SPF 문제까지 있으니까 이런 게 요약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당장 제일 좋은 자산은 채권 투자겠죠. 아,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돈을 안 쓰고 좀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실 텐데 부동산 매수에도 뭐 갈아타기나 이런 활동을 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일단 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분들은 자녀한테 뭐 집 하나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다. 그러니까 욕심. 자녀용 집들도 좋은 거 넣으면 하나 더 살려고 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자녀 아니면 손주 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속을 해주려고 하는 세대거든요. 저희 세대랑은 또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라면 절대 저러지 않을 것 같은 행동들을 보이시는 그런 선배들이 좀 전 봤거든요. 왜 그걸 꼭 집을 갖고 있어야 되나? 그냥 집이라는 건 재테크의 한 수단이고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월세가 싼 나라가 없는데 그냥 월세 살면서 집은 꼭 한국에 사야 되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그분들은 확실히 좀 그런 거에 민감하고 또 더 나가서 두 번째가 이제 저희들은 좀 저희들부터 X세대부터는 좀 다릅니다만 거긴 집단주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집이 이분들이 살 집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브랜드.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한테 딱 탔을 때 어디 갑시다 그러면 거기 있는 거기요도 질문이 안 나오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 갑시다. 몇 단지요지. 압구정에 있는 그 낡은 아파트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죠. 또 나가서 우리가 그냥 비웁니다. 이거는 레드펠 갑시다 그러면 아 예, 그 뒤에인가요, 밑에인가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그 우리나라의 그 명품 소비를 앞장서신 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벨트 하나라도 메고 다니시던 분들 여기 많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자녀나 또 자녀랑 뭐 자녀가 이제 나이가 대충 40대 전후가 돼서 이제 집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해주고 싶으신 마음을 왜냐하면 60대 후반이시니까. 이제 서른에 결혼했다고 아까 가정을 해서 서른에 자녀가 나왔다고 치면 그 자녀 세대가 지금 딱 30대 중후반에서 40초반이니까 이분들 자녀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세대들 손자 손녀까지 생각하면 소형평형이나 좀 또 교육 여건 이런 걸 따져서 역세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 더 사주거나 증여해 주려는 그런 마음들도 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종합해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은 언젠가 제로성장이 될지 모르지만 1인당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요. 왜? 부자 할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이제 유산을 상속시켜주는데 그게 4명께 1명한테 가는 나라, 그러니까 8명인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 세대 내려갈수록 부가 엄청나게 외동아들, 외동딸들, 외동손녀한테 집중되는 세상으로 가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1인당 순자산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은 그러니까 노인 세대가 가난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부양 부담만 생기니까 그런데 부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부자 나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